러시아 버서스 사우디 5회 공 체리시에프 멀티골을 터뜨리며 개최국 러시아의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대승을 이끈 데니스 체리시에프가 최고 평점을 받았다. 러시아는 1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 위치한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사우디아라비아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개막전 조별리그 A조 1차전에서 5-0 대승을 거두었다. 개막전에서 대승을 거둔 러시아는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데 성공했다. 반면 사우디는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는 전반 12분 가진스키, 전반 43분 체리시에프가 골을 터뜨리며 전반을 2-0으로 앞섰다. 체리시에프는 자고예프의 부상으로 교체 투입된 뒤 골맛을 봤다. 기세가 오른 러시아는 후반 26분 주바가 추가골을 넣었고 후반 추가 시간에 체리시에프와 골로빈이 골을 몰아넣으며 5점 차 대승을 완성했다. 경기 후 축구 통계 사이트 후스코어드닷컴은 체리시에프에게 평점 8.8점을 부여했다. 양 팀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 이어 한 골 2도움으로 팀 승리를 이끈 골로빈이 8.7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골로빈은 그림 같은 프리킥 골을 성공시켰다. 또한 국제축구연맹도 경기 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체리시에프를 최우수 선수로 선정했다.